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입니다. 많이 먹는 그녀님께서 10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저는 아니겠죠? 팬클럽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관수님도 보이시고요. 소화는 대충 다된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조금, 운동하고 와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또 허겁지겁 함약 이것저것 먹었더니 소화가 조금 느리게 돼서 오늘 방송 조금 1시간 늦췄습니다. 발효미님도 오셨네요. 자, 오늘은 명란 스페셜이라고 할수 있죠. 명란 파스타 처음 만들어봤는데 지금 좀 맛을 봤는데 어우 맛있습니다. 명란 파스타 인터넷 레시피 보고 했고요. 솔직히 알리오 올리오라 만드는 그 방법에다가 명란젓만 추가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올리브 오일에다가 계속 마늘 볶아가지고 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명란젓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명란젓 다 있죠? 지금 알알이 다 있어요. 여기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실 수도 있어. 이모님 한 개, 디귿님 팬클럽도 하나, 또또치님 두 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기는 체크살도 있고 여기에 그것도 있어요. 체크살하고 하나는 무슨 살인데?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버섯하고, 생방송만 하면 이게 생각이 안 날까요?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그리고 명란젓. 이렇게 해서 흰 밥에다 같이 먹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명역이 들어간 명란젓도 그렇고, 이 명란젓도 그렇고, 우리 저기 뭐냐, 민영민영님께서 일본에서 유명한 거좀 주신 거예요. 좀 주셔가지고, 우리 미녀미녀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후식은 또 마카롱 반쪽님이 만들어주신 마카롱을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키 전에.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기 전에 자동초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가만있어봐. 어제 방법을 좀 찾았어. 명란 알알이 보이십니까? 아라라라랄 손 떨리는 거 보이십니까? 깻잎을 위에 살짝 얹었고요. 볶은 마늘도 이렇게 있고 손 흔들립니다. 손 흔들려. 그리고 고기는 뭐 하고 명란젓갈도 이렇게 빨갛게 밥이랑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흰밥이랑 따뜻한 흰밥이랑 이게 더 무거운데? 강권이 오셨네요. 고기, 체크살하고 부채살 맞아. 생각났어. 부채살. 팔다리 안 되겠다. 아이고.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 초점 됐고. 손목 나가시겠다. 이 고기는 써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소리가 좀날것 같아서 가위로 자르는 걸로. 가위로 잘라서 먹는 걸로. 아유, 강꼬님 또, 출사품 또 감사합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금 아프시다는 것 같던데. 몸 조심하시고. 슉. 라닌 람보님 10개 또 팬클럽을 감사합니다. 건담 천국님도 29개도 감사드리고요. 이모님도 아까 1개. 0314님도 1개. 50님도 해도 50님 22개. 반쪽님은 또 1개 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네, 지금 시작했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란 파스타부터. 이게 그래도 그 면수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많이 안 불켜놨어요 지금 안 붙게 그래서 은혜님이 또 10개를 만두님 한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살짝 돌려서 마늘도 콕 집어서 요렇게 이거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싶네 요렇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명란 향이. 어우, 고소해.
우리 달님, 건달님께서 10개도 감사합니다. 달력으로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 조명 때문에 너무 세가지고요. 요게 명란젓입니다. 알. 어우, 짭짜름해. 제가 만들어주면 맛있습니다. 아, 이 소리는, 삐리는 소리는 가스레인지 꺼지는 소리. 우리 봄봄님 3개도 감사합니다. 우리 풋사과님 20개도 감사합니다. 요리를 잘해서 시집을 잘 갈 것 같아요. 드세요. 드세요. 아, 국이. 근데 요즘에 그거 아세요? 홈플러스에서 소고기 요즘 좀 싸게 팔아요. 아, 음료수. 우리 우루과이로 가신, 놀러 가신 우리 이슬님이 직접 담가주신 자몽청. 아스파라거스 쓰지 않나요? 노노노? 버터에서 구웠기 때문에 짭짜름합니다. 아, 미녀미녀이 오셨습니까? 아, 근데 이 알알이 다 안 보여가지고 지금 안타깝네요. 진짜 지금 여기다 명란젓을, 우리 민영님이 보내주신 거, 명란젓 여기다가만 네 알, 큰 거 네 알 다 넣었거든요? 민영님이 보내주신 거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페스타 멀디 분인가요? 혼자 먹으면 1인분? 혼자 먹으면 1인분? 이거를 좀 자릅시다. 여기다가는 지금 간장을 살짝, 간장이란다. 그 간장에다 그 저기 참기름을 아주 살짝 좀 뿌려놨고요. 참기름하고 깨소금을 살짝 뿌려놨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되게 안 짜요, 많이. 그 살짝 놀랜? 됐어. 아우, 미니미니도 하길 감사합니다. 요거 살짝 이렇게 한 장 올려갖고 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숟갈 들어갑니다. 쪼바라! 쪼바! 쪼바라! 너무 빨개서 안 보이는가? 이렇게 한 입. 알알이 보이죠? 수전증. 좀 짜자. 명란젓의 맛을 잘 몰라요? 아직 맛을 모르겠어요, 명란젓을? 맛있는 걸 모르겠어요? 짭사람하면서 이 고소한 맛이 있는데, 진짜. 입에서 톡톡 터지는 맛. 보이죠? 오, 요 정도로 들어있습니다, 진짜 알이 지금. 우리 민영이 때문에 수고하네.
물 말아서 먹고 싶다. 아, 괜찮겠네요. 물 말아서 먹어도 괜찮겠다. 이거 지금 식감 되게 좋아요. 이빨 주셨어? 아, 날치알과 같은 식감인가요? 날치알보다는 좀더 부드럽죠? 엄마, 홍시님께서 백클럽을, 봄봄님께서도 두개또 감사드리고요. 홍시님 백클럽, 뺑삥뺑님도 한개 감사드립니다. 삥갱이도 한개 감사드리고, 홍신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명란젓을 전자레인지 30초 돌린 후 마요네즈 살짝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저는 명란젓을 요리를 해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없었어요. 명란젓은 그냥 흰밥에 먹는 거지, 젓갈이니까. 항상 그렇게만 먹다가, 와. 요리 추천을 받는데 어쩜 이렇게 요리할 게 많아요? 명란젓으로? 깜짝 놀랐네. 앨리스님, 앨리스 원더님 10개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이건 면수를 되게 많이 넣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지금 따다다다 안 붙어있고 너무 좋아. 삐양님도 어서오세요. 고기가 너무 식은 듯합니다. 그래도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안 보이시나? 지금 따뜻한데요? 아보카도 명란젓도, 아보카도 명란 비빔밥도 궁금하긴 했어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잠시만요. 요리 아니라고, 정신없이 아니라고 또. 요리를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만 먼저 하면 너무 뿔고 너무 식고 이래가지고 두개 같이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역시 고기가 최고인 것 미세먼지? 그러니까 좀 봄이 답답해 미치겠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못 열어놓고. 아스파라거스. 파스타 안 느끼한가요? 느끼한 맛보다는 짭조름한 맛이 있습니다. 어니언님도 5개도 감사합니다. 되게 신기하게 많이 짜진 않네. 이렇게 크게 먹어도. 이게 너무 큰가? 무이무이님께서 또 100개를. 무이무이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만해 보이시는 것 같아. 바리스타님도 비염이 있으시구나. 근데 저도 만성 비염이 있는 사람으로서 약간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 비염은 나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좀 조심을 해야 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잠시만요. 피클 좀 갖고 오겠습니다. 네, 전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빨갛네요.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반쪽님께서 또 직접 담가주신 피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명란젓 한통 설마 다 드시나요? 양이 꽤 있었는데, 민용님. 왜 다, 여기 네개 들어가고, 여기 네 개. 녹아 다시 눌렀습니다. 네, 명란 파스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네요. 명란 젓갈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가? 후라이님, 저 10개를 감사합니다. 볶은 마늘도 되게 맛있고요. 요거 버섯입니다, 요거. 미니 버섯? 미니 새송이 버섯? 아우, 빠삭. 너구리님 보시면 파스타는 직접 해야 양이 딱 맞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파스타를 솔직히 못 사먹겠어요. 돈이 이상하게 아까워가지고 이만큼의 양을 파스타로 사먹으려면 하긴 해먹어도 그 정도의 가격은 나오긴 하겠네요. 명란젓이 앵간히 들어갔으니 그럴만도 오히려 사먹는 게 쌀지도. 코스트코에도 명란젓 팝니까? 이 초록 색깔이요. 저도 사실 루꼴라를 넣고 싶었습니다. 루꼴라가 없더군요. 깻잎입니다. 송매령님께서 함께 팬클럽도 감사합니다. 아쿠아 맨님도 아까 함께 또 팬클럽 감사드리고, 우리 핵오공님도 25개도 감사합니다. 친구한테 사육당하면 위가 커져요? 제가 많이 친구들 많이 늘여놨죠?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죠. 지금 요즘에 미애도 저 때문에 살 많이 쪄가지고 살 빼고 있고 그렇습니다. 면은 한 봉지 다 삶았어요. 나오미상님 오셨군요. 아, 너무 좋아. 바닥에 기름에 명란. 명란젓은 무슨 맛인가요? 짭조름하면서 고소하면서 그 식감은 톡톡 터지는 맛. 음료에 둥둥 떠있는 거 뭔가요? 자몽청입니다. 내일 먹방은 뭔가요? 내일은 제가 일단은 여의도 갈수 있으면 그거 해올 겁니다. 그 저기 포장해올 건데, 그 어디지? 저기 여의도의 가양칼국수. 가양칼국수 맞죠? 가양칼국수에다가 그리고 버섯하고 그 고기 샤브샤브 해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죽해서 먹는 거 살 칼국수 넣고 그거 포장해올까 합니다.
근데 음료에도 자몽 명란젓인지 여의도 IFC몰도 가보셨나요? 아니요, 못 가봤는데요. 들어오는 본 것 같아요.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음료수를 메뉴에 적어놔라. 제가 그 의견을 들어오는 봤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음료가 너무 많이 질문이 들어오니까 음료 물이든 뭐든 마실 때도 음료를 적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적어놓을까 한번? 아, 쇼핑몰이에요. 여기도 맛집 맞나요? 엄마, 우리 바로 할머니께서 이쁜이게 역캠풍을 먹방에 서운치 않게 나오는 우리 역캠풍 이빨이게를 또 이쁜이게 감사합니다. 바로 할머니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아, 아까 전에 뭘 먹었느냐? 아까 되게 잘 참고 있었어요. 그 운동이 4시 정도에 끝났거든요. 4시 조금 안 돼서 끝났거든요. 근데 밥을 7시에 먹었어요. 참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핫도그, 위대한 핫도그 치즈만 4개 먹고요. 쥬안슨빌 소세지, 쥬안슨빌 소세지를 한 묶음을 다 먹었네요. 그랬더니 아우, 소화가 좀 파스타 비린맛은 전혀 없습니다. 위대한 핫도그? 핫도그 이름인가요? 아, 모르시는구나. 일본 미니미니 모르시는구나. GS에서 나온 거 있어요. 위대한 핫도그라고 해서 뭐 위대한 피자, 위대한 뭐 닭다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어요. 유행하는 건데 제가 파는 핫도그 있잖아요. 냉동 핫도그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저는 그거 같아요. 위대한 핫도그 중에 치즈맛. 그 대신 그거 케찹이랑 그거 방부제 빼고 이제 돌리거든요. 두 개를 같이 돌리면 2분을 돌리면 돼요. 2분을 돌리면 되게 뜨거워져요. 근데 그때 바로 먹으시면 안 되고 돌려놓고 식혀야 돼요. 한 1분 정도 식히면 조금 식으면서 빵이 쫄깃쫄깃해져요.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소세지도 진짜 괜찮아요. 햄볶음반님 10개 감사합니다. 후라이님도 아까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를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맨날에 사진과 혼자 있으면서도 하루에 맨날 4-5개 먹었거든요. 그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빵이 세상 쫄깃해져요. 어설프게 데우시면 안 돼요. 아예 푹 익혀서 좀 식혀 드셔야 돼요. 마포년이께서 100개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본연님 감사합니다. 깻잎 넣으면 무슨 맛이에요? 깻잎 맛이 조금 나죠. 살짝 스치듯이. 일어나자마자 파스타 먹을까 해요? 근데 되게 쉬워요.
봄피나님께서 다섯 개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소리가 살짝 시끄럽게 나갔다. 얍스, 얍스. 얍스님께서 한 개 팬클럽을 또 감사합니다. 면이 지금 불고 있는 거 아니죠? 열심히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면이 왜 안 주는 거지? 리엘님도 한 개, 볼빨간 햇님도 또 네 개 또 감사합니다. 빨간해. 아하. 쌀국수 먹을 땐 당기가 어울린다. 프라이님도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면 종류 좋아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면보다는 밥 종류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파스타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파스타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버섯 먹는 소리가 좋습니까? 어저께 회 먹는 소리가, 그 뭐냐, 광어 먹는 소리가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저 아직까지 못 들어봤네, 그러고 보니까. 불판도 산 겁니다. 요거 단옥마트에서 팔고 인터넷에서도 팔걸요? 인터넷 레시피 보고 했는데요. 진짜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올리브 오일 있잖아요. 올리브 오일을 충분히 굉장히 많이 둘러서 마늘을 볶아요. 그 다음에 마늘을 살짝 이렇게 갈변할 때쯤에 면 삶은 거를 넣어서 면 삶은 거와 그 날치알이 된다. 명란젓을 넣어서 같이 볶는 겁니다. 그리고 아, 후추를 살짝 넣었어요. 간을 할 필요가 거의 없었어요. 이게 명란젓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면수 조금 넣고. 면수는 면 삶은 물. 요새 겨울이라 아이스크림 잘 안 드시나요? 제가 감기에 걸렸어가지고요. 조금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좀 춥기도 하고, 추운 날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너무 좀 추워가지고. 그리고 명란젓은 아주 충분히 많이 여기 막 면에 드득드득드득 붙어있을 때까지. 햄찜님도 어서오세요. 그죠? 하겐다즈 커피 맛 진짜 맛있죠? 뜬뜬 햄찜님 10개 팬클럽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에서 보고 오셨구나, 햄찜님. 어서오세요. 눈을 알라든지님께서 10개도 감사합니다. 홍조. 근데 요리한 날은 항상 이래요. 어머머, 이영미님께서 500개를. 아니, 명란젓 이렇게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미영미님 500개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난 것도 주시고 별풍도 쏴주셨네. 맛있게 먹을게요. 집에서 이렇게 좀 요리 좀 해 드시나 모르겠네. 유연미연연.
현장 경주님 두 개 감사합니다. 아, 민영민영이 지금 영을 잘못 보내서 붙이지. 아, 50개 쏘시려고 했는데 500개 쐈구나. 그래도 소용없어요. 환불은 안 됩니다. 뚠뚠헨치님께서 또 10개를 감사합니다. 아, 찌개 종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의 음료는 자몽청입니다. 결혼식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데 배고프네요. 결혼하시는구나. 축하드립니다. 먼저 가니 좋으니? 역시 스파게티에 고기가 있어야죠. 고기엔 버섯도 있어야 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 마늘도 너무 달까워. 근데 제가 이 깻잎을 큰 깻잎을 산 게 아니라 그 깻순이었나? 눈가시가 아니라 깻잎순 이렇게 막 되게 조그만 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뭇잎처럼 그걸로 했더니 뭔가 깻잎 향이 그렇게 많이 강하진 않네요, 이거. 깻순 나물이에요? 그리고 나물 무쳐 먹는 깻잎이에요? 깻잎 향이 그렇게 많이 강하지 않네요? 깻잎은 엽떡 한 통 다 클리어 가능하실까요? 맵지만 않으면 아메? 간만이시네요, 제이님. 명란젓 실한가요? 누나 키 174 실화? 그러게요. 아, 맞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거 있다. 저 PT 선생님한테 들켰습니다. 먹방하는 거. 아니, 아까 전에 어떤 학생이 저를 알아본 거예요, 운동하는 데에서. 그래서 낼름 또 PT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셨네? 얘기를 했네? 그래서 씻고 나오는데 PT 선생님 때려더니 방송하신다면서요! 네? 뭐야, 누구야? 누구야? 저 학생이 맨날 보고 야식 먹는다고 막. 그래서 그랬죠. 아유, 안녕하세요.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했죠, 그 학생한테. 아유, 끝까지 모르게 하고 끝나고 싶었는데 말씀하셨네? 응. 그리고는 아까 전에 문자가 왔는데 뭐라 했냐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만 먹어요. 네? 우씨! 그랬더니 저한테 되게 빡시게 이제 할 거라고. 에이씨. 더 이상 어떻게 빡시게 해. 잠깐 봤는데 라면 왜 이렇게 먹냐고. 운동 강도를 좀 더 높여야 되겠다고. 유지하게 해줄게요. 그래서 지금도 충분합니다. 새벽에도 운동하고 삽니다. 아닙니다. 너무 미진했어요. 반성하며 다음 주에 뵙죠. 빠지기만 해봐요.
남은 육회를 어떻게 채우나 모르겠네 이거. 잘 헤쳐나가야 될 텐데 지금 오늘도 너무 빡시게 해서 지금 등허리가 어머 쿠라향이 10개 바루알맥에서 777개를 엄마 흥부자님께서도 아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바로 헤매는 777개를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옮겨도 만약에 알아보면 나 안 다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씻어 막 아까 전에 하필 벗은 몸은 안 보여드렸지만 그 학생을 어디서 봤냐면 그 어디냐 그 탈의실에서 만났거든요. 봤을 거 아니야. 벗진 않았지만 어제 가나 조심해야 돼. 아니에요. 피티샤 안 보고 계실 것 같아. 트레이너분 남기신가요? 네. 세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세 분 다 남자분이세요. 지금 왜 진짜 일러바치는 분위기죠? 피티샘한테? 저는 분명히 전 PT 받을 때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먹는 거 건드리지 말라고. 먹는 거에 건드리지 말라고. 터치하지 마시라고. 전 먹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니까 먹는 거 뭐 먹었냐 뭐 하냐 물어보지 마시라고. 궁서체로. 궁서체를 말했습니다. 아이, 그러면 아 진짜 더 빡시게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누구야 너. 피티쌤 어쩐지 변화가 없더라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 맞다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다니셨어요? 계속. 저는 아 맞다 오늘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메뉴 오늘 저녁에 뭐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알기 전에 제 먹방 했다는 것 전에 운동하면서 그래서 냅다 그래서 오늘 뭐 먹을까요? 물어봤거든요. 그분 모르는데 그래서 글쎄요 뭐 순두부찌개 이러는 거예요. 안 돼. 메인을 하나 잡아주시고 두 개로 더 잡아주시라고 거기서 후식까지 잡아주시라고. 오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는 일식을 먹었고 내일은 버섯 샤브샤브를 먹을 예정이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오늘 메뉴를 정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니 근데 무슨 먹방이 아니라 그 메뉴를 정하는데 왜 이렇게 진지해? 막 이러는 거여서 진지해야죠. 근데 하필 딱 오늘 걸렸네. 몇 명이 드시냐고 그러길래 성인 기준 4, 5인분 PT쌤 모든 수수께끼는 풀렸다. 아 다음주 수요일로 가는데 엄청나게 밀어붙이실 것 같은데 이거 큰일났네. 그치 맞아요 선수님 혼자 먹는다고는 안 했다. 남자 3,4인분이라고 얘기했지만 4인분이라고 얘기했지만 분명히 나 혼자 먹는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제 혼자 먹는 거 티났을 때. 아니에요. 살이 많이 쪄도 놀라시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저께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저 맨날 운동해요. 저 맨날 이거, 응? 그 복근 운동 맨날 해요. 하면서 보여드렸거든요. 이 자세. 그랬더니, 이 자세가 더 힘든데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저거 맨날 하는데요. 그랬더니, 근데 왜 그래? 근데 왜 그래?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 모든 의문은 풀렸다. 팬미팅 웬말 다음에 번개나 한번 할게요. 어머. 피치제로 운동방송 데뷔하라고 해요? 근데 너무 잘 먹었다 이거. 명란파스타 꼭 한번 테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시흥불나방님. 이름이 심상치 않네요. 불나방님 59개, 52개도 감사합니다. 핫빵. 그분 음식 잘 안 드실 것 같아요. 너무 마르셨어. 혜님 정모 때 20대 초반 분들도 오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20대 초반이셨어요. 대부분 20, 30대셨는데 20살, 23살, 25살 이렇게 그 사이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 강꼬님은 최 연장자셨지. 역시 강꼬님 최고. 지저명은 없었고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 강꼬님밖에 없었어. 이거 명란다. 살이 많이 올랐죠, 저는 지금. 이게 지금 오늘 머리가 너무 딱 붙어서가지고 얼굴이 좀 빠방하게 보이네요. 아우, 잘 먹었다. 얼굴은 부끄러워서 이런 겁니다. 볼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오늘 볼 때문에 오늘 매니저님도 오늘 멘붕 오셨네. 큰일 났네요. 볼빨간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보고 죄송합니다. 오늘 수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네요, 우리. 혼자 불편하시죠? 저도 많이 신경 쓰여요. 전 방송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하셔서 그렇지 평소에는 불편한 건 잘 모르겠었어요. 오늘 좀 졸린 것 같아요? 어차피 3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약간 몽롱이에요. 3시간 자고 일 잠깐 갔다가 PT를 또 가는 바람에 원래 PT 끝나고 좀 쉬었어야 되는데 그 문화적 언니 간만에 얼굴 보고 차 마시러 가가지고 그러고 집에 6시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7시에 친구 와가지고 같이 밥 해먹고 그나마 밥 해먹고 조금 소화시킬 때 조금 쉬었죠.
잠을. 아, 뚠뚠햄찌님께서 또 제식계를. 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하루 스케줄이 맨날 빠듯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근데 저는 근데 짬짬이 좀 쉬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화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너무 졸리고 피곤해가지고 그나마 한 시간 잤거든요. 잠의 중요성을 지금 조금씩 느끼고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잠을 늘릴까 하기도 하고 늘었어요, 솔직히. 겨울 돼서 잠이 좀 늘었어요. 근데 여름 되면 좀 더 없어지긴 해요. 겨울 되면은 조금 좀 더 이렇게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고 여름 되면 좀 빨리빨리 눈 떠지고. 저 아까 전에 방울토마토 먹었어요? 먹은 기억이 없는데? 방울토마토 3개 놔뒀었던 것 같은데 나 방울토마토 먹었어요? 이거 기억이 없지? 밥, 나 이거 후식으로 먹으려고 놔뒀던 건데? 이상하네? 신기할 일이 있어요? 먹었어요? 어디 굴러 떨어진 줄 먹었구나. 이렇게 정신없이 먹다 보면 벌써 12시가 되었네요. 자, 후식 타임으로 넘어갑시다. 아, 이거 한 두 숟갈 남았으니까 마저 먹고. 오늘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졸리시죠, 님들랑. 바루열매님께서 599. 오늘 바루열매님 또 감사합니다. 목 맑힌다. 잠 엄청 꾸덕꾸덕 맛있어 보여요. 이슬님께서 제가 워낙에 단 걸 좋아해가지고 입으로 조금 더 달게 만들어 주셨대요. 빙고. 마지막 칸이에요. 밥이 식었네. 따뜻한 밥이 맛있는데. 얘가 무슨 일 있었어요? 나 명란철신 청인 줄 알았어요? 하필 딱 빨리 해가지고. 마늘도 너무 맛있어요. 너무 고소해.
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우, 잘 먹었습니다. 눈이 풀린 것 같아요. 오늘 눈 화장을 빡세게 안 해서 그래요. 자, 후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세님도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후식으로 넘어갈게요. 안녕.